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키라 TV, D스타 TV 아키라 추억의 스타 리그. 자, 이번 경기는 말이죠. 자, 김유영 선수 대 송병구 선수의 경기인데, 정말 극장기전. 이게 무승부로까지 판정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초장기전 경기인데 저군대 프로토스전의 끝을 볼 수 있는 경기죠. 자, 바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은 김준영이 송병구를 상대로 완전히 안겨와서 정말 이길 필요가 있네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인정 문화와 함께 떨어보시죠. 야, 상대전도 5대0인데? 뭐지 이거? 그리고 대각선 방향 7시에 송병구 선수가 위치해 있죠. 대각선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자, 김준영 선수 이번 시즌에 지금 1승 4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출전 기회도 많이 잡지 못하고 있어요. 나와서 이기면은 당연히 출전 기회가 많아지는 건데 성적이 좋지 않다 보면은 출전 기회를 많이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한 달에 맵은 이제 ET가 제일 좋아하는 맵인데 그냥 안드로메다라서 참 좋아하는 그런 맵이에요. 맵 이름이 안드로메다고 제 스타 시즌 1때인가 방송을 할 때 이제 그 안드로메다라는 맵을 많이 하면서 그 어느 별에서 왔니 안드로메다 자 이러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그 맵이고 이제 본진 쪽에 미네랄 멀티가 있고 그리고 앞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멀티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자원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맵인데 이 맵에 자원을 다 먹으면서까지 싸웁니다. 두 선수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럼 봐.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CJ Entus로 이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여준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리퍼님 안녕하세요. 준영 선수도 시즌 막바지에 좀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서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일 필요가 있네요. 네. 그렇죠. 입구 맞고 시작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예요. 자, 포지를 먼저 올렸습니다. 앞마당 아래쪽으로 자, 본진 프로브. 쪽에 있는 확장기지에다 해처리 펼쳤어요. 투프로브 정찰인 것 같은데요. 예, 그죠. 네. 네. 자, 오른쪽과 위쪽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앞마당은 안 가져갔죠. 오. 내려와서 확인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우. 이제 확인을 하네요. 네, 편하게 보고 계시네요. 남자분은 제 얼굴 잘 안 가리시는데요. 네. 네, 부끄러우신가 봅니다. 그렇죠. 자, 살짝 견제. 송병구 선수가 이번 시즌에 8승 5패, 이서훈 선수가 8승 4패, 서영구 선수가 10승 4패. 10승 가까이 한 선수가 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네. 그렇죠. 자, 물건 다 보고 있고 확인한 이후에 바로 넥서스를 소환했습니다. 포진 먼저 가져갔고 그 이후에 넥서스예요. 네. 지금 캐논 필요 없고 바로 게이트에 올리면서 송병우 선수가 좀 느긋하게 플레이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칸이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해서 CJ 엔투스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면은 1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 셈이고 또 그리고 SK텔레콤 T1이 지금 11승 5패로 득실이 1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칸과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자신보다 지금 한참 하위에 있는 CJ 엔투스에 의해서 덜미를 잡히게 되는 것이 좀 경기에 나중에 이제 순위 다툼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삼성전자 칸 정신 무장 단단히 해서 이번 경기만큼은 송병우 선수가 잡아주길 바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경기 이후에 다섯 경기를 남겨두고 네. 있는 삼성전자 칸이에요. 나온 엔트리가 허영무, 이성은, 송병우, 박성은, 이재한과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지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남은 팀들 중에서 세 팀이 지금 상위권 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까지도 봤을 때 삼성전자 칸이 이번 경기를 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경기 결과는 자신이 예측했던 자신들이 예측했던 경기 결과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정찰 성공한 이후에 앞마당 네. 가져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네. 아직까지도 프로브가 살아남아서 다 지켜보고 있죠. 네. 자, 이쪽 야, 예,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테트리스를 저거 뭐야 씨발 경기 게임대회 보러 와서 테트리스를 하고 있네. 예. 예. 그렇겠죠? 네. 경기 근데 개추억 돋는 폰이죠. 저런 폰을 한번 사용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도 저런 폰을 사용했었는데 추억 돋네요. 제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회 처리 체제 가지고 있는 김준영. 초반에 두기의 프로브를 정찰을 보내긴 했지만 물론 조금의 자원편이 있겠지만 해도 상대방을 확실히 보고하기 때문에 캐논 숫자도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한병우 선수가 플레이 뭐 잘 펼치고 있네요. 네. 해처리 확보하고 있는 김준영 선수 볼건 다 보고 있죠.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스타게이트 체제 손병구 기본적으로 커세어 로보틱스 체제가 많이 활용이 됐어. 카메라도 없는 거 썼어요? 에, 카메라 나왔을 때 진짜 혁명이었어요. 정말 카메라 나오니까 참 좋았지. 그때 막 막 이상한 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셔틀 리버 이것이 이제 침투하는 공간에 침투 예상 공간에 미리 히드라를 버로 해놓고 있다가 뭐 커세어 셔틀 리버를 맞상대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계속 늘려가는 이런 플레이가 되면은 확실히 프로토스가 또 힘을 못 쓰는 양상이 나오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히드라를 어느 정도 막아주다가 한순간에 또 무탈 역습 이런 것들도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리고 멀티를 더 확보하면서 하이브 테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병훈 선수 지금 김준영 선수의 빌드는 보통 네 그 요즘 저그들이 쓰는 빌드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막 해처리를 타 스타팅 앞마당에 먹으면서 뭐 하이브 운영을 가겠다는 빌드가 아니라 일단 병력 위주로 내가 뭐 타 스타팅 앞마당 가져가면서 가스를 많이 확보하기보다 일단 히드라 리스크로 상대방 압박하면서 다음 가스 멀티를 안전하게 병력으로 주도권을 잡고 가져가겠다는 그런 빌드예요. 경기 운영을 네, 낮 방송은 4시까지 진행되고요. 오늘 오후 방송은 18시부터 2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드라가 예. 그러면서 빅프로브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어요. 나오는 드론. 들어가나요? 예, 들어가네요. 들어간 본진 쪽을 확인하겠죠. 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타이밍이었는데 네, 송병우 선수가 아주 운이 좋게 본진까지 지금 들어가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스파이어까지 봤어요. 네, 공격받고 있고 이쪽에 확장 준비하고 있는 송병우 선수 프로브만 갖다 놓고 있죠. 네. 뭐 투 로보틱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은 커세어 로보틱스에서 나온 병력으로 간략하게 견제를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확장 기지의 넥서스가 워프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확보가 되는 약간 커세어 로보틱스로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게이트웨이 유닛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오영종 선수의 스타일대로 송병우 선수가 발전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본진 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는 송병구 선수 커세어 3개예요. 지금 모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뭐가 네. 나오는지 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완성되자마자 다 지켰어. 제 지금 화면에 나온 두 분이 그 아마 그거 다음에 거야. 하트 세레모니 있죠? 그 박영민 선수가 이성훈 선수를 상대로 센터에 이제 그 포토캐논으로 하트를 그린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준비를 해놨었는데 약간 화질이 안 좋아서 안 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화질 좋은 거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경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네,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죠. 자, 김준영 선수는 드론이 나왔어요. 야. 네, 드론 다수 다수 쪽까지 고려했고요. 예. 앞마당 외에 본진 쪽에 넥서스 하나 더 올립니다. 자, 김준영이 볼 수 있을 그리고 이렇게 안드로메다라는 맵이 굉장히 또 부유한 그런 맵이거든요. 본진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미네랄 멀티가 또 있기 때문에 멀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또 프로토스가 이렇게 커세어 리버를 사용했을 때 이제 선멀티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커세어 리버를 사용하기 굉장히 또 좋은 맵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맵이에요. 이제 김준영 선수는 그 커세어 리버를 이제 성큰과 이렇게 히드라 리스크로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병력을 멀티마다 이제 이렇게 이성훈 선수 가 세레머니의 대가인데 그것을 네, 또 그때 마재훈 선수 복수를 했었나 하여튼 박영민 선수가 그 이성훈 선수한테 약간 센터에 포토캐논으로 하트를 그리면서 네 관광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타수씨 먼저 공략을 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자, 스캐럽. 아, 지금 오른 배 잡아야 돼요. 예. 무리하지 말고 속력을 한번 더 오면 되거든요. 예. 셔틀 하나 더 실어서. 그렇죠. 예, 물론 뭐 본진에서 일하고 있는 드론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드론 해처리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금방 복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의 커세어 리버에 대한 대비가 조금 치밀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뭐 걸어오까지 해서 드론을 살려주는 이런 플레이가 아주 그런 세심한 플레이가 요구되는데요. 선편 짓고 있고 투셔틀 리버가 4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요거 그냥 바로 이제 바로 해놨네요. 아, 이쪽으로 내렸는데요, 여기서. 아, 근데 이게 투샷에 꼬리버라가지고. 그쵸, 일어나기가 예. 쉽지 않아요. 지금 버로가 안 돼있더라도. 예. 그니까 스플래시에 버로가 돼있었던 이 버로가. 아, 밟혔죠? 예. 예. 야, 이건 뭐. 아, 14킬. 그냥 네. 날아가는데요, 회철이. 아. 잡으려고 숨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담을 넘어온 상대방의 병력이 워낙 강성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냥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진짜 죽었어요. 예. 예. 아, 히드라가 내려옵니다. 지금 다섯 쪽에 확장 기지 내준 상태. 자원적으로 워낙 지금 뭐 프로토스도 충실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식의 공격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셔틀 하나 추가되고 또 이제는 원 셔틀 투 리버, 투 셔틀 포 리버, 그 다음에 이제 쓰리 셔틀 6 리버. 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나중에 웹까지 개발되면은 정말 히드라로 맞기 힘든 그런 타이밍이 오거든요. 저는 네.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김주영 선수가 본진과 먼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셔틀을 피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는 그쪽은 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스피드업 된 셔틀까지 있고 기동력 면에서 지금 송병호 선수가 확실한 화력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엉뚱한 위치, 상대방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위치 이런데 이제 히드라가 그냥 반부대도 안 됩니다. 한 부대 정도는 묻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김준영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셔틀을 떨구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취소해야 되고요. 네, 걸렸죠. 스커지 내려옵니다. 네. 거기다 히드라까지. 끝까지 지금은 남겨놓고 있다가 자, 타면은 네, 여기서. 자, 뒤쪽으로. 아, 싸우는데 길목 차단하면서 숨겼고 진영 좋았어요. 예. 셔틀을 잡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결국 커세어 한두 개 내주고 일단은 스커지는 다 잡았고요. 네. 자, 왼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야, 오히려 송병우 선수가 멀티 하나를 앞서 초반 분위기 되게 좋은데 송병우 선수가요. 송병우 선수가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커세어 리버라는 그 체제가 스카우 리버랑 똑같거든요. 이게 한번 멀티를 밀어서 이득을 봤는데 피니쉬를 날려서 상대방 게임을 아웃시키기에는 굉장히 또 더딘 빌드입니다. 그래서 김준영 선수가 어떻게든 멀티 하나만 더 먹고 버티면은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커세어 리버, 예, 뭐 스카우 리버의 단점이죠. 올 수가 없죠. 예. 자, 언덕 위에 병력으로 일단 황급하게 빼는데 스캐럽 한 방 한 방이 아주 진짜 아프게 들어가요. 그렇죠. 네.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5시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 드론이 아직 채취도 못하고 있거든. 이제 붙었습니다, 드론이. 네. 차원 채취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도 지금은 어쨌든 5시 라인을 보호하면서 상대방의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병력까지만 잡으면 적어도 업그레이드가 팍팍 되면서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자, 지금! 자, 여기 대처가 없습니다. 드론 다... 아, 빼지 못했어요. 그냥 예, 뒤쪽으로 24킬. 예. 2킬. 나옵니다. 왼쪽으로. 예, 또 이것도 이득만 보고 태워가죠. 예. 그렇죠. 뭐 올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이제 해철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한 번 더 치명상이에요. 예. 아, 여기 해철이 두 개 그냥 동시에 날려버리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네. 리버가 아직 한 개도 안 잡혔습니다. 하지만 네. 리버가 내려왔는데. 야, 이제 한 개 잡혔거든요. 아, 태우고. 아, 또 살렸어요. 본진에 네. 또 송병우 선수의 리버와 커세어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렇죠. 거. 쓰리 셔틀이랑 포 셔틀입니다. 자, 4기까지 운영해주고 있는 송병우 선수. 화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냥 내려놓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핵급이에요. 웰비 예. 문제예요, 웰비. 네. 자, 이쪽에 그냥 뭐 피할 생각도 안 하고 내려놓고 싸웁니다. 웹을 리버 내려놓느라고 히드라가 많은데요. 예, 리버 내려놓느라고 웹을 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리버가 잡히기는 했는데 스캐럽 이건 송병우 선수의 실수. 이게 커세어 리버든 스카우 리버든 이게 되게 좀 안습이죠. 히드라이스크가 이렇게 잘 덮쳐서 반응 살짝만 늦으면 리버가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은 있는데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송병우 선수가 분명 유리한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리버가 잡힌 순간부터 공격을 못하다 보니까 시간을 또 끌어야 되고 그래서 커세를 또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또 리스크가 좀 큰 빌드죠. 그래서 보통 커세 리버를 갔을 때 지상 변경을 섞어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송병우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이때 당시에도 약간 커세 리버를 좀 중시하고 네, 후반 갔을 때 병력을 좀 섞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커세어 리버를 고집하고 있죠. 아, 오랜만에 보는데요. 뭉쳐 있는 거 치고는 그래도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그나마 그렇죠. 잘.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빌드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한 번 더 5시에 지금 송병우 선수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쪽 지역에. 그렇죠. 그것까지. 이티형 친구들이 많이 날아다닌다고? 야 이 새끼야. 아, 은하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공 2업 됐죠. 네. 히드라가 아래쪽으로 본진에서도 오죠. 김준영 본진에서도 히드라 옵니다. 네, 어떻게든 이 5시죠. 스타팅 포인트는 지켜야 돼요. 스포콜로니. 이게 또 얄궂게 또 셔틀이 날아가다 자, 걸리면은 자, 셔틀이 그 중에 예. 있거든요. 먼저 가거든요. 먼저. 자, 언덕 위에 자, 올라갑니다. 4개. 본진에 5시 본진에 있던 히드라도 올라와야죠. 네. 본진. 자, 본진에 스포콜로니가 있어요. 본진 히드라. 본진 히드라의 존재가 아, 따라요. 성경고. 차트까지 터졌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그가 웬만큼 이제 자원 손에 보지 않고 아, 막았다 싶은 시점에는 아, 이거 예, 웬만큼 손에 보지 않고 막았다 생각되는 시점에는 저그도 뭐 드랍 공격과 같은 뭔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서 들어가는 공격이 또 시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커세어가 많기 때문에 뭐 드랍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이없게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은 계속 막히고 저그가 발전할 시간을 벌기 때문에 억지로 장기전에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뭐냐 그 막 구타유발 프로토스 이런 거를 막 많이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많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게 돼 있어. 내가 한번 실수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많이 살아 있어가지고 공주로 네.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3스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상으로 가는 것도 지금 리버가 너무 많습니다. 리버 4개 있죠. 페이크 좀 끌고 한번 내려와 보지만 아 이쪽에 다시 4개예요. 예, 웹도 있으면 여긴 못 교쳐. 네. 자, 9시 쪽으로 갔다 일단은 어느 정도 예 분위기만 조성해주고 김정현 선수가 먹을 만큼만 먹고 하이브 운영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파일러도 뽑아가면서 여러가지 지금 히드라 만으로는 승부가 안 돼요. 네. 여러 번은 확장 기지에 내주고 지금 다시 되찾았거든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이제 5시 공략이 한 번 또 실패를 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재정비하면서 이제 추가 확장을 가져가는 그런 타이밍인데 야 어디를 가든 지금 근데 김준영 선수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가든 간에 방어가 완벽하고 예, 병력도 지금 리버와 같은 어마어마한 병력 옛날 삼성전자 칸 감독님이십니다. 김가 감독님이라고 e스포츠의 꽃이었죠. 다크템플러 꽃이가 아니고 꽃 가는데요 송병구 네. 5시 예 이쪽 자, 병력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네, 미리 알고 와야 되는데요. 갑니다. 언덕 위에 먼저 떨어지고 갔죠. 네. 자, 아래쪽으로 병력 내려오고 있는 김준영 선수 슈크. 슈크. 자, 하나 남았습니다. 예, 대형이 빠지죠. 예, 대형이 원체 좋아서 지금은 뭐 커세어에 의한 피해도 많이 안 보고 있고 게다가 하이브는 다 올라갔고요. 네. 예, 5시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게 프로토스가 이렇게 커세어 리버 쓰다가 커세어 리버를 한번 잃고 이제 상대한테 분위기를 한번 내주면은 멘붕이 되게 자주 오는 빌드예요. 그래서 프로토스들이 이렇게 커세어 리버만 고집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송병우 선수가 준비해온 이 빌드가 처음에는 잘 통해서 계속 썼겠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좀 예,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서 좀 아쉬웠죠. 그래도 커세어! 야 하나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뭐 순식간 아니에요. 그래도 잘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김준영 선수가 유닛 공격이 생겼을 때 송병구 선수의 연타가 한번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또 큰 피해 줄 수 있거든요. 네 디팔러 마운드까지 확보하고 있는 김준영 선수 오버로드가 잡혔어요. 네. 저걸링 이제 확보가 됩니다. 네 지금 리카우시였으면은 똑같아요.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리카우시였다가 한번 실수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죠. 그런 상황이야. 송병 선수도 지금 뭐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김준영 선수가 초반에 받은 피해치고는 김준영 선수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포로드는 잡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저그의 자원줄을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서 저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태세를 슬슬 갖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네. 송병우 선수도 자원적인 어떤 트러블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력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효율적인 경기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쵸. 오버로드 잡은 이후에 셔틀 뭐 3셔틀, 4셔틀, 리버, 템플러 뭐 이런 식의 공격. 네. 이게 지금 바로 들어갔으면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냥 11시까지 가져가려는 그런 생각에 아마 온 것 같거든요. 송병우 선수는. 그렇죠. 지상 병력 확보하고 있는 송병 김준영 선수. 자, 이쪽은 템플러와 리버예요. 네. 셔틀로 계속해서 지금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못 주고 있는 상황. 오히려 편하게 움직이는 쪽은 송병구가 아니라 김준영이에요. 큰 위기를 넘긴 다음에 김준영 선수가 하이브 태클까지 완성이 되고 오른쪽 지역을 다 가져가면서 지금 자원상에는 전혀 불리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11시 쪽 자, 병력 움직이고 있죠. 언덕 위쪽에는 3개의 리버와 5개의 템플러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이건 뭐 6년을 그렇죠. 그냥 걸어가기에는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서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차라리 이 11시 쪽으로 가는 액션만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디팔러가 충화든 충원된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입구 쪽 11시 쪽 입구에 병력 배치를 해놓고 있는 김준영. 네, 일단 치기 쉬운 뭐 9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랍 개발을 해서 양방치기 이런 네. 식으로 김준영 선수는 기동력을 이용한 공격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격이 나와야 돼요. 예, 이제쯤은 나올 필요가 됐죠. 이제 하이브가 올라간 것은 디팔로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정도가 되면은 프로토스가 계속 이제 공격이 통하지 않으니까 있던 병력을 가지고 지키면서 멀티만 확보를 해서 저그 보고 들어오게끔 만드는 저그를 불러들이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지키는 운영이 가능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멀티가 많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지키는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멀티를 계속해서 허용해주다 보면 답답해지는 것은 저그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비는 잘 해냈지만 공격이 원활하지 않다면 결국 그 공격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기를 패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저그가 네. 송병구 선수가 저그전 네 프로리그에서 별로였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데 맞습니다. 송병구 선수는 테란전이죠. 송병구 선수 테란전이고. 그렇다고 막 저그전 승률이 엄청 거지 같은 건 아닌데, 이때 당시는 좀 별로 안 좋았죠. 이 상대전적 시작할 때 상대전적을 살짝 보여줬는데, 김준영 선수와 상대전적이 5-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김준영. 네, 그렇죠. 이런 식의 공격의 다변화, 그렇죠. 드랍도 가고, 지상병력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양방치기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디파일러도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됩니다. 네.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이거 수비 포지션은 거의 뭐 완벽하거든요. 자, 캐논 다스의 예. 템플러 리버까지. 자, 빈틈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김준영 선수예요. 자, 들어갑니다. 같이, 예, 공중과 지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업줄을 네. 끊어야 되거든요. 예, 리버 위치 확인했고 바로 예, 이곳 여기로 저걸 막기 위해서는 입구 쪽에 있던 리버가 빠져야 되거든요. 네. 뿌렸어요. 네. 자, 가서 커브라는 파괴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입구 쪽 외 지금 위쪽으로 드랍 공격. 자,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자, 리버가 옵니다. 이제 가네요. 이거 같이 움직여야죠, 김준영. 네. 지상 쪽 병력들을 모아가느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위쪽 병력 움직이면은 이제 예, 이 병력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랫쪽 병력도 같이 움직일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위쪽 병력 드랍된 병력도 디팔러 한 개 정도는 같이 있었으면은 다크선 뿌리고 효과적인 전투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위쪽의 병력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다시 네. 한번 태우고요. 자, 공격을 시도하는 김준영. 자, 이거. 이제는 아웃 쪽인데요. 커세어까지 있어요. 커세어 빨리 와야죠. 네.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중간에 탑당하겠는데요. 다 잡히겠는데요, 오버로드가. 병력 내렸습니다만. 아, 위쪽과 아래쪽. 캐논에 위해서 뚫리고 있어요. 네. 생각을 조금 많이 했네요, 김준영 선수가. 네. 상황을 좀 단순하게. 이거 뭐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
드랍을 할 거면 한 번에 하던가. 뭔가 판단이 꼬였네요. 예, 김종 선수가 말렸네요. 스틸은 그대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예. 이쪽 치고 저쪽 치고 이런 식의 모습 나와야 되는데 김정 선수가 나 11시 갈 거야 이런 의지를 너무 보여주니까 송병우 선수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좀 편했어요. 예. 네. 주작 경기 아니냐고 하시는데 김준영 선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김준영 선수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데 슈바. 대인배한테 무슨 주작이야 이 새끼들이. 네. 간파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공격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다 할 피해를 못 죽이는 상황이에요. 11시까지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11시까지 먹었기 때문에 지금 프로토스는 안정세에 돌아섰고 예, 저그는 한 번의 공격이 막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격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예, 막는 쪽이 당연히 공격하는 쪽보다 야, 니네도 살다가 슈바 뭐 한 번 시험 100점 맞았어. 근데 엄마가 와서 너네한테 야, 주작이냐? 이런 말 하면 개빡치지 않냐, 얘들아? 나는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주작이냐 하면은 개빡치잖아. 안 그러냐 얘들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더 많이 더 세게 모아가지고 나올 테기 때문에 김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의 공격을 막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오브로드도 많이 잡히고 지상 병력도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예, 뭐 뛰쳐나와도 리버 야 네. 잡았어요. 예, 플레이그가 묻은 리버였기 때문에 예. 야, 플레이그 예. 대박 터졌네요. 몇배 장사했네요. 방금 예. 전에는. 예. 여기까지 스스로 잡아주고 예. 인구수 확보하고 있는 송병구. 야, 한번 공격 들어갔다가 대실패를 했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의 나오는 한방 명령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도재욱 아니야 방금? 도재욱 선수 아닌가요? 내가 잘못 봤나? 잠깐 그 여자 잠깐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나오는 한방 명령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자, 병력 200이 꽉 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기에도 약간 김준영 선수가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즈 커서가 있습니다. 아, 못 봤네요, 정경우가. 네. 자, 여기서 탁구선 펼치고 위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뒤쪽에 리버죠. 진짜 소수 병력으로 일단은 리버만 제거해주고 한 번 걸렸어요. 뒷덜미 잡혔어요. 병력 그냥 다 잃었네요.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계속 11시만 가니까 정경우 입장에선 거기에 계속 패트럼만 시켜놓으면 되거든요. 순찰만 돌다 보면 오버라도 잡아주고 김준영 선수 공격이 지금 하나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누나라고 고소한 분이 계신데 야, 죄송하다 사과했잖아 이 슈발마. 있는데 뚫지 못하고 있어요. 가는 족족 피해만 보는 상황. 김준영 선수는 계속 아니 너네도 그럴 때 있잖아. 지나가다가 내가 아는 애인 줄 알고 뒤통수 딱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왜 이게 뭐 말 안 하냐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막 무서운 형이고 그래서 막 욕 처먹고 존나 맞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다만 네. 송병구 선수 6시를 가져갔고요. 오버로드가 계속 끊기기 때문에 끊겼기 때문에 캐리어까지. 예, 캐리어로 아예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로드가 계속 끊기기 때문에 그 병력을 한번 병력 공격 지금 캐리어를 간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왼쪽 오른쪽을 다 먹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원은 지금 센터를 저거 먹었기 때문에 12시 자원이거든요. 12시 자원을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프로토스가 지상 병력으로 뚫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2시 선멀티를 사수하기 위해서 송병구 선수가 선택한 겁니다. 캐리어라고. 보통 캐리어를 가면 안 돼요. 캐리어 가면 이렇게 스쿼드한테 쳐 죽기 때문에 보통 캐리어를 안 가는데 이럴 때 선멀티나 약간 섬 쪽에 있는 그 지형을 활용하기 좋은 맵은 이렇게 또 캐리어를 가주는 선택이 좋습니다. 프로토스가 또 늦게 먹었기 때문에 저 11시를 바탕으로 이제 구성되는 공격이 진짜 무섭다라는 거죠. 네. 네. 다카칸까지 갖추고 네. 있는 송병구. 멜스트롬이든 피드백이든 지금은 뭐 다카칸이 쓸만한 기술들이 지금 저그를 상대로 많죠. 네. 자, 계속해서 김준영 선수 11시 쪽을 선택해서 병력을 보냈거든요. 네. 저그가 이기려면은 커세를 다 잡아버리고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조그가? 브루들링으로 하이템으로 다 잡고, 그 다음에 디파를 다크수험 존나 뿌리면서 플래그 다 붙여놓은 다음에 다크수험 뿌리면서 히드라, 러커, 울트라 드랍하면서 가디언이 옆에 사이드로 돌아가는 거? 그 정도? 근데 오면 공중이 장악되기 때문에 오버로드 내리지도 못해요. 야, 이게 먼저 내려야 되는데요. 오! 무조건 내려야 되는데요. 드론이 드디어! 내렸어요. 자, 스쿼디 가는데요. 자, 끊어주고 웹. 넌 머리 위로 떨어지면은 예. 히드라가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자, 해치로 내려갑니다. 자, 지상면역 내려놓긴 내려놨습니다. 해치를 예. 바로 펼치네요. 예. 자원수험이요, 이제는. 예.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저 12시 확장 기지를 굳이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 지금 저그가 신경쓰고 있는 와중에, 프로토스는 병력 구성에 또다시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얻고 있는 자원이 11시 쪽에도 많고요. 그리고 캐리어도 지금 아낌없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셔틀도 네. 3개, 리버도 많아요. 12시는 또 언제 어떻게 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허세어, 네. 리버, 하이 템플러, 다카칸,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까지. 네. 굉장히, 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그 조합이 나오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렇죠. 다카칸. 예. 12시 내줘도 지금 11시 먹은 자원을 바탕으로 이 5시 라인만 끌어내면은 저그가 힘이 빠지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김준영 선수. 네. 12시 버튼은 말 그대로 지금 풍전 등하거든요. 셔틀 날라가서 하게 해도 되고, 그리고 캐리어 나온 다음에 이제 12시에서 막 자원 채취 하려고 그래도 캐리어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캐리어 활용을 해도 시간이 갈수록 저그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다크아컨 이라는 유닛이 있기 때문에 그 유닛을 뽑은 프로토스는 후반이 갈수록 더 좋아요. 왜냐면은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하고 있는 캐리어 12시 조금 확보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되거든요. 예.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는 성병구 선수의 의도고요. 예. 자, 갑니까? 예. 스커지 다수의 자 위쪽으로 깊숙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빠지 커세어가 많아가지고 안 가고 있어요. 예. 커세어 호위 아래 캐리어가 가게 되면 12시 멀티도 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센터 쪽을 차지하고 있는 김준영 선수. 그랬을 때 12시를 내줬을 때 차라리 김정 선수가 다른 쪽 지역을 공격을 간다던가 그런 식의 변화적인 지금 전술이 필요한데 네. 지금 그러기에는 아까보다 상황이 너무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공격 들어가기가 어느 한 군데가 지금 쉬운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 프로토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어터만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어요. 자, 주요 자원줄은 지금 끊긴 상태. 새롭게 가져간 자원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12시 있고. 12시 공략 노리고 있죠. 가까워 왔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여기도 병력 구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웹 뿌리고 들어갑니다. 스포어가 의미가 없죠. 예. 자, 지금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템플러. 이 병력들을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템플러 가위바위보 싸움이 뭐 웹을 위에다가 뿌리고 이제 위에서 캐리어가 때리니까 다시 다크스웜으로 지금은 응수를 했지만 네, 플레이그까지 예 거기에 이제 하이 템플러가 나오면서 하이 템플러가 그 다크스웜 밑으로 사이닉스톰을 쓰고 또 네. 사이닉스톰을 쓰니까 플레이그로 맞대응을 하는 그렇죠. 킹까지 나왔습니다. 뭐 매직쇼예요. 예 네. 인스네어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 두 선수는 지금 현재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승리할 수 있는 답을요. 자원은 뭐 거의 이게 자원은 동등하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프로토스가 하나를 더 가져갔다면은 저거가 되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아래쪽에 이제 5시를 먹었고 그 다음에 12시를 저거가 확보한 그렇죠. 네. 디파일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내주진 않습니다. 네. 저거 지금 플레이그를 뿌려서 네. 여하튼 이제 캐리어 HP를 깎아놓고 자, 하이퍼 불러내렸거든요. 리버. 자, 다크스톤 펼치고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요. 디파일러 잡았는데 디파일러 없죠. 이게 지금 예, 리버 위에다가 다크스톤을 펼쳐가지고요. 예. 들어가 지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그냥 저 그 인터셉트에 맞아서
아, 죽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또 빨리 공략이 되는데요. 네, 12시에 쉽게 내주고 있는데요. 김수영, 네. 차원치를 필요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로 저그가 다른 데로 이제 공격을 들어가서 화재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열방으로 나왔어요. 네. 커진 테러까지. 네, 이런 식으로 컷에 떠있고 캐리어 있으면 12시는 다시 한번 성병구 선수가 가져가는 결과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컷에, 저기는 어차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컷에어 캐리어를 본진 쪽에서는 소비시키는, 그냥 그 소비시키고 낭비시키는 이런 전투만 지금 시도를 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상대방의 프로토스에 뭐 그 테크를 무너뜨린다거나 하는 이런 게릴라에 좀 활용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저글링들 이쪽으로 들어가봤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기는 이제 스커지나 이제 퀸 그리고 히드라와 같이 이제 상대방의 공중 병력에 대비할 수 있는 병력까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저글링들은 다른 데로 달리거나 드랍을 해서 좀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김수영 네. 선수가 그게 지금은 안 됩니다. 저글링 잘 놓고 있고요. 야, 절반을 맞춰놨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무슨 그 양념반 후라이드 반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예. 제대로 들어왔는데요. 이쪽은 후라이드 제철. 예, 양념이군요. 네. 네, 지금 캐리어 공중에 제압당해가지고 12시는 어쩔 수 없이 송병호 선수에게 내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자원 균형은 계속적으로 송병호 선수에게 그렇죠. 유리하게 돌아가거든요. 여기를 좀 무력으로 빼앗기가 좀 힘들다면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멀티를 견제하기 위해서 뽑았던 캐리어가 성공을 거둔 거죠.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캐리어가. 그런데 네. 자, 저 들어왔는데요. 자, 도망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이병호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김준영 갑니다. 멜스트로. 멜스트로. 자, 나올 거 다 나오네요. 자, 멜스트로. 한 번 더 걸렸어요. 한 번 더 걸렸죠. 야, 허선한 디바로도 있는데요. 예, 진짜 회심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공중. 네. 야, 한 번 더. 야, 사령탑까지 들어가는데요. 스톤까지. 야, 힘들게 모은 병력인데. 질리겠는데 김주정 선수. 그렇죠. 와, 이번 전투에서. 네. 자, 변수를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이러기 위해서라면, 이런 싸움을 계속해주기 위해서라면 12시 멀티가 정말 절실하거든요. 네, 묶였어요. 네, 근데 성병구가 12시 멀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갑니까? 이쪽 가져가고 방어타워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고요. 아, 자, 캐리어 쪽으로 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는 어쨌든 지금은 빼앗겼기 때문에 당장 저것을 진화하기는 좀 힘들어졌고요. 네. 야, 그렇죠. 이쪽에 자원줄 조금 남았고요. 네. 5시 쪽. 아직까지 자원은 꽤 있어요. 어쨌든 저그는 자원줄이 조금 가장 늦게 떨어지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끈질긴 펀치를 날릴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마 가면은 저기 다크템플러가 존나 사기야. 뺏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뭐 마법 유닛 다 잡기 때문에 정말 사기적인 유닛이죠. 그래서 상대하기 좀 어려운데 김준영 선수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궁금하네요. 소비가 된다면 아무리 자원이 늦게 떨어진다고 충격적인 건 지금 동영상 재생바 시간이 반도 안 갔네요. 뭐죠?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김준영 선수의 어떤 병력 움직임 같은 게 송병호 선수 손바닥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먹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공격이.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어내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김준영 선수가 12시 한 분, 너무 한 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11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2시인데요. 그러니까 화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나는 12시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달려들면은 자원이 없는 상대가 아닌데 그걸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역습으로네요. 자, 디바로 다시 갖추고 있는데요. 같이 싸워줘요. 같이 컨셉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전투 지금 컨셉 다수 모았거든요. 네. 캐리어도 많고 지상 병력도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아래쪽에 컷에요. 네. 힘들어. 자, 본진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주요 건물들이 다 여기 있어요. 자, 병력 내려두고 뒤쪽으로. 아, 위치가 안 좋은데요. 김준영 선수가 돌아오다가 플레이가 제대로 대박이에요. 예, 플레이가 제대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플레이가 맞은 병력을 없애줄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한데 네.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죠. 끌어줘야 되거든요. 야,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 플레이그는 진짜 대박이네요. 자, 위쪽 올라가고 있는데 정리를 할 병력이 필요해요. 예.
자, 갑니다, 갑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소스라 위주의 동선이, 아~ 야, 뭐 빨간 거 파란 거. 예, 인스메로, 소스라, 소스라 다 뿌리고 있어요. 오! 오! 야! 자, 진짜 무너지죠? 예. 정훈이들 여기서. 네, 갑니다. 정훈이도 신나죠? 야. 그리거든요, 리버가. 힘을 못 써요. 이게 이 상태에서 아까 12시만 안 뺏겼으면 김준현 선수가 5절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가면서 다시 한번 뿌려주고 있고요. 슬레이그와 인스네어, 게다가 이제 디바우로와 스커지 콤보로, 모았던 캐리어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네. 예. 뭐, 송병우 선수 아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 자꾸 뭐, ET가 캐리어를 박는다, 뭐, ET가 스커지, 뭐야, 캐리어를 먹는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저 스커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커지랑 비교하지 말라니까. 스커지 못생긴 거라. 다시 캐리어가 나오고 있죠. 예. 다시 캐리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송병구 선수고, 김지영 선수는 언제까지 유닛이 계속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네. 점점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2시를 먹었으면은 프로토스가 어쨌든 12시로 그 막 좀 무리해서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지금은 프로토스가 12시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자기 마음대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병력 예. 다시 모으고 싶으면 공격 조금 늦추면서 12시 수비만 하면 되고요. 그렇죠. 예. 또 다시 모았죠. 네, 어떻게든 예. 12시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캐논 숫자가 너무 많고 허세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네. 않습니다. 선발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뭐 내릴 곳도 없어요. 그렇죠. 캐논이 다소 건설돼 있어서. 히드라 올라갑니다.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12시 쪽은 빼앗아야 돼요. 네, 김준영 퀸즈 레스트 아래쪽에 또 다시 지었고. 자, 업그레이드는 두 선수 다 지금 풀. 이 공격을 갈 수 예. 있는 것도 송병구고요. 예. 네. 공격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송병구입니다. 그렇죠. 예, 12시라는 어떤 그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송병구가 12시를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12시를 만약에 김준영이 먹었으면 50대 50이 되는 건데, 예, 송병구가 먹음으로 인해서 55대 뭐 45 혹은 60대 40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원이 많은 쪽에서 좀 더 여유가 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병력 다시 모아서 자신이 공격하고 싶은데 가면은 돼요. 나머지는 수비만 하면은 되고. 그렇죠. 수비하는 데는 공격하는 것보다 병력의 숫자가 덜 필요하거든요. 자, 김준영 선수의 자원이 말라갑니다. 네. 자, 센터 쪽으로. 자, 이제 아래쪽으로 가보나요? 이번에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꿨는데요. 네. 옵저버 보면서 지금 들어가서 막강하죠, 지금 분위기. 네. 자, 병력이 이동합니다. 다 와야 돼요, 지금 이거 막으려면. 네, 다소. 다시 예. 한번 병력 재정비하고 공격 들어가고 있는 송병구예요. 자, 차원주 쪽으로 갑니다. 다크한. 뭐 올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지금 김준영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차피 뭐 이것을 선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준영 선수가.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 송병구가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은 송병구가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은 지금 적의 한시 쪽이, 적의 본진 쪽이 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움직이는 포지션을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시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1시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뺏었습니다. 디팔로 네. 뺏었습니다. 디팔로. 마이크로. 야, 이거 별게 다 나오는데요. 네, 마이크로까지 나오고요. 야, 자, 갑니다. 스타트 들어가죠. 점수가 치열하네요. 저 다크솜이 누구 다크솜입니까? 그렇죠. 야. 디파일러를 뺏었어요. 예, 디파일러를 뺏었습니다. 아주 진짜 무슨 승리의 전리품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히드랍니까? 아니면은 저기 히드라 스커지. 자, 이번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김준영인데요. 예. 자, 그래도 야, 캐리어 다 잡아냅니다. 그래도. 네. 저도 네.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렇죠. 히드라 쪽 들어와서 캐리어 점차. 웹. 지금 못 빠져나갈 캐리어 점차. 캐리어 에너지 거의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해처리만 깨고 빠져나가도 사실 되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네. 히드라가 또 있네요. 예. 지금 한 방이면 잡히거든요. 잡혔어요. 또 5시에서 네. 또 막으면서 해처리 하나를 지금 송병구 선수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니 이게 안 가도 유리해요. 안 가도 유리해서 12시 다 퍼먹을 때까지 그냥 자리에서 병력 200을 채우고 기다렸다가 마법 유닛들만 깨짝깨짝 쓰면서 사내만 병력들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 거는 송병우 선수가
김태용 선수처럼 뭔가 화려하고 막 이런 선수가 아니라 묵직한 한방을 좋아하는 선수예요. 저그전에서. 근데 이렇게 한방을 통해서 또 사내발 끝낼 수 있겠다. 이 정도 좋아하면 끝낼 수 있겠다라고 들어온 건데 근데 김준용 선수가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그런 경우는 앞으로 계속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조절을 예.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7천이군요, 게스가. 예.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송병우 선수도 이번 마지막 공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자원을 하나 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지구력에 밀려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네. 실패라고요. 자원상 김준영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지금 병력을 비싸죠. 예, 찍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송병구도 자원은 많았어요. 근데 캐리어를 한꺼번에 뽑고 또 찍어놓고 이런 상황이었어서 지금 자원이 2000대, 3000대까지 지금 드론 뺏었는데요. 드론 뺏었어요. 드론까지 네. 마인드 컨트롤했어요. 네. 드론. 이제 드론을 뺏었다는 거는 여기서 해처리 짓고. 퀸을 뽑으면은 적의 모든 지상 유닛이 불어들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미네랄 그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네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캐리어 다시 모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자 싸우고 있는데 예. 이쪽을 한번 노려보나요? 저 해철이 아 넬스코 넬스코 들어갑니다. 네. 해처리. 네. 이게 공격은 예. 예. 일단 한번 두들겨 보는 네.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네. 이번 공격 큰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김준영. 네. 시위성이죠, 말 그대로. 예. 네. 얼마나 병력이 모였느냐. 퀸이 갑니다. 네. 퀸이 인세어로. 라도 그 생각인가 왜? 예. 다시 보고. 네. 여기 자원 채취 계속 되고 있고요. 디바우러가 예, 어우 디바우러 다 지금 반반의 준비가 네. 지금 김준영 선수 되어 네. 있거든요. 송병 선수도 네. 이번에 갈 때는 조금 최대한 그러니까 다카칸도 좀 데려가고 그다음에 하이 템플러 위주로 하이 템플러 리버 뭐 이런 것도 좀 다소 데려가서 대비를 좀 상대방의 몰려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금방 나오네요. 저 커세어, 저 캐리어, 저 캐리어의 인터셉터가 얼마나 지금 많은 자원을 지금 송병호 선수가 여기 네. 공격에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를 잘 계산해야 네. 돼요. 뽑아내야죠. 네. 다카칸 두기. 이게 이 본지 쪽에 있는 해철이 하나 깨면서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또 모으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돼야 되고요. 네. 스쿼지 타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타워타워의 웹불이고요. 네. 자 해철이 자 내려옵니다. 자마자 스쿼드 먼저 보내고 있어요. 스쿼드 잡혔어요. 자 플레이를 뿌리고요. 예. 아래쪽에 히드라는 사실 외부로 막아지기 때문에 외부와 리버로 막아지기 때문에 위쪽에 올 수 있는 디바우러를 맨스트롬으로 걸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오늘 독점 지나가고 예. 있어요. 디바우러 좀 나중에 들이닥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메스트롬 다 쓰게 만든 다음에 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예. 플레이가 대충 맞은 다음에 어느 정도 맞은 다음에 들어와야 되죠. 한방 빗나갔어요. 메스트롬 빗나갔어요. 내려갔는데요. 플레이가 맞은 캐리어거든요. 예. 이거 잡으면 더 김준영 이거 한 번만 네. 막으면 계속 못 막습니다. 김준영 그렇죠. 추가력은 나오기 힘들어요. 수비는 안 좋았습니다. 이번 수비가 좀 좁은 길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비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게다가 다카칼의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활한 전투가 안 됐어요. 네. 네. 자, 스쿼지 단지 추가를 했거든요. 네. 빠져나오면 하객진으로 넓게 펼쳐서 지나갔어요. 스쿼지가 네. 그냥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요. 네. 한 개 두 개 그냥 많았나요? 정사되고 있는 캐리어인데요. 네. 정사되고 아카까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스쿼지 네, 이번에는 접수하나요? 타겟팅이 됐어요. 이번 전투에서 버티고 있어요. 커세어 왔어요. 네 커세어 다수 힘자가 부족하죠. 네. 아칼이 지금 쫓아가니까 지금은 도망가고 예. 수비가 지금은 원활하지 않았는데 지금 병력 찍힌 게 있다면 빨리 내려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송병구도 여기서 병력 끝까지 다 쓸 생각 하지 말고 예. 대충 어느 정도 이득 봤다 그러면은 빼서 다시 모으면 됩니다. 그렇죠. 스포니 네. 불에 정원이가 남았어요. 네. 나름대로의 또 예. 세레머니죠.
글쎄요. 그 캐리 저 같으면 캐리어를 그냥 모아서 캐리어를 모아서 버틴 다음에 레어 올려서 퀸을 뽑아서 저는 그냥 깨작깨작 공격할 것 같은데 송병구 선수 스타일이 화끈하네요. 에, 무조건 병력 있으니까 내가 12시 자원도 안 먹고 있고 싸워서 소모만 해도 내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차원 차치합니다. 예. 지금 현재 비싼 유닛을 사용하고 있는 예. 쪽은 송병구 선수인데 많이 버텨주고 있는데 김지현 선수가 계속적으로 버텨가면서 김지현 선수도 돈을 쓰거든요. 예. 아까 만 원 정도 가까이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만큼 예. 버텨줄 수 있느냐입니다. 네, 자원 채취가 깨서 3천 남았어요. 예. 지금 자원 채취가 안 돼요. 님이었으면 준영이가 구두론으로 끝냈다고 인정합니다. 아마 돌려서 자원을 써야 되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 송병구가 이제 세 번째 공격에서도 조금 전에 있었던 세 번째 공격에서도 해처리를 뭐 날리지 못한 상태에서 병력을 다 잃었으면 예. 몰라도 야 저글링 저글링이에요. 네. 야 송병구의 저글링. 네. 파라사이트. 네. 이건 노드론 플레이죠. 노드론 플레이. 그렇죠. 드론이 없습니다. 네. 구드론이나 뭐 예. 12드론 이런 것도 아니고 노드론. 야 뺏었어요. 뺏었어요. 뺏었고 예. 자, 플레이그 맞고 뺏겼어요. 자 갑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상대방이 업그레이드를 해놨으면은 그 업그레이드까지 같이 흡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디파일러를 뺏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플래그 개발을 해놨으면은 내 디파일러에도 플래그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 해도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가진 쪽이 확실히 자원적으로는 더 풍족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는 공격으로 송병 선수는 가져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디파일러 송병구의 디파일러예요. 네 그냥 내려놓고만 있네요. 공중을 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네요. 예. 템플러. 그렇습니다. 하이 템플러의 사이넥스톤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예. 야, 여기 다수의 병력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쪽. 올라가서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네. 스커지가 지나가기도 이거 완전히 이제는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열심히 지켜보고 계시네요. 예. 저글링 하나. 아 잠깐만 김동준 해설위원 아니야? 아 잠깐 다시 보자. 김동준 해설위원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 보고 계시네요. 예. 저글링 하나. 적과 같이 있죠? 지금 5시 쪽에 공략 들어가는데요. 예. 지금 자 들어. 들어왔어요. 이야 사망. 네 노킬. 색깔이 다르고 공격을 해야죠. 예.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메스톤 써주면서 묶어주고 있는데요. 아칸 하나가 있어서 저글링이 힘을 쓰지 못하죠. 자 플레이고! 이야! 제대로 들어갔나요? 자 지금 위쪽에 남은 캐리어가 있어요. 네. 내려갑니다.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김준영 선수. 때리고 있어요. 예. 네 게스톰을 때리죠. 열심히 부시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야! 제대로 맞았는데요. 네. 네 이게 지금 스커지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예. 그 스커지는 단독으로 가지 말고 일단 나중에 디바우러와 함께 디바우러가 공격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스커지가 위로 날아가는 이런 공격이 나와야 돼요. 네. 예. 이게 또 저 디바우러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지금 파악했기 때문에 저 이 하이템플러와 멜스트롬으로 디바우러 제거하면 좋거든요. 자 멜스트롬. 네, 점사! 송병구 입장에서는 점사해야죠! 네, 수건 이용해서 시간 벌어내거든요. 풀렸어요! 예! 자, 체력이 떨어져 있는 비행 유닛들 왼쪽으로 빠집니다. 이 멜스트롬 무서워서 네. 지금 좀 디바우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겠습니다. 스쿼지도 지금 다 잃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자, 다시 병력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쵸, 김준영 선수는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인터셉트 때 플래그를 뿌리는 게 이득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냥 플래그 뿌리는 게 이득입니다. 그냥 플래그를 무조건 뿌리면 무조건 이득이야 저그가. 끊어주고 있는데요. 스커지 다수가 들어갑니다. 하나씩. 잘 찍었습니다. 네. 예, 뮤탈리스크 찍듯이. 사실 찍기도 쉬워요 저 정도면. 그렇죠. 약간 다수 준비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네.
미네랄은 떨어져도 가스 수급은 계속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예, 여기는 예, 5,700에 5,700 됐죠. 2,900 정도. 예, 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네. 네. 한 6. 어, 디파로 잡히겠는데요. 다카카 제거를 하고요. 네. 살롱을 쳐줬어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살아남습니다. 저글링 투입.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예. 태워야죠. 아이고, 태우기 전에 네. 잡혔네요. 이제 송병구 선수의 자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1,100의 가스는 1,600이에요. 네. 이게 또 아래쪽에 또 아칸이 모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주력이 이제 디바우라 스쿼즈인데 저글링 히드라는 충분히 아칸과 지상 병력으로 제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템플러까지 또 쌓여서 때리면은 어, 야, 디바우라는 서서 그냥 공중에서 바라만 봐야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출격 준비. 자, 출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 컨셉이 많은데 스쿼즈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디바우러가 보라색 물감 에시드 스포라고 하나요? 네, 보라색 물감을 뿌리면은 커즈의 공격 속도가 느려집니다. 현저히 느려져요. 그래서 스쿼지를 다 올 때 연사력으로 잡아내는 건데 그 연사력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스쿼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스쿼지 방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핵심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캐리어에 박을 수 있는 거죠. 남자네 스쿼지도. 적은 미나얼과 다수의 가스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템플러 계열을 그러니까 템플러 계열을 뽑아서 아칸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송병구 손이 나보다 느리다고? 야, 슈발로와. 네가 그런 프로게임 했겠지. 야, 이 시절에 송병구인데. 그래서 확실하게 김준영 선수에게 데미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래쪽. 내려가는데요. 빨라요. 네, 구대단이 아칸. 자, 왼쪽으로. 자,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모아두고 있는데 아직 뭐 적극적인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어요. 방향 잡았죠. 네, 센터 쪽 지나서. 그 손이 느리다는 기준이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느리다는 거지. 예, 막 아마추어한테 평가될 정도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건 아셔야 돼. 느리다고 한컴 이제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막 전태양 막 정명은 막 송병 아 뭐야 그냥 뭐 임유한 막 이런 사람들보다 느리다 이거지. 예, 디파일러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죠. 네. 예. 할루시네이션이 아니에요. 네. 남은 가스를 다 이용해서 자, 12시 깨려고 들어간 겁니다. 내려니까 내려니까. 디파일러, 디파일러. 다크선 펴지면 깨져요. 다크선 펴지면 깨져요. 네. 자, 공격 오는 걸 보고 나서 바로 12시 쪽으로 공격. 네. 자원줄. 빨리 깨고. 자, 마지막 남은 자원줄이거든요. 12시 내주게 되면 자원 채점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빨리 깨고 다시 태워서 다시 나와야 돼요, 네. 지금. 왜 병력이 지금 한 저글링 향기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미네랄 한 두덩이밖에 없거든요. 예. 이것도 또 뺏었습니다. 네스트롬으로. 네. 마인드 컨트롤로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송병규 선수는 지금 나온 병력 가지고 상대방의 주요 건물들을 다 파괴해야 돼요. 계속 뺐는데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까지. 야. 자, 이 병력을 제거할 만한 병력. 네, 눈에 보이는 것이 히드라밖에 없어요. 갑니다. 자, 뒤쪽에 병력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네. 히드라 다수. 송병구도 12시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병력으로 확실하게 승부를 가야 되거든요. 뒤가 없어요. 예. 자, 찢어주고. 예. 쭉 뚫고 있습니다. 아크수원, 그 다음에 히드라로 길막기를 한다면은, 그렇죠. 이 뭐, 하이템플러의 사이너스 통으로 빨리 길을 개방해서 위쪽에 있는 해처리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 좀 무리다 싶으니까 뒤쪽으로 빠지네요. 그리고 12시 같은 경우는 여기 야, 이게 무승부 나왔나? 무승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12시 멀티를 깨려면은 캐리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지금 송병구 선수는 12시 어떻게 깨지? 남은 자원이 중요할 텐데. 자, 이쪽 거의 바닥이고요. 이쪽 올라갑니다. 주요 건물들 제거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김정구 선수는 지금 2500에서 자원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자원이 네, 끊겼습니다. 끝이죠. 네, 이 자원 가지고 다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일단 이 자원이 끝입니다. 네, 이 자원 가지고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돼요. 네. 네. 아 근데 돈 2000원이나 있네. 아 돈 2000원 있으면 할만할 것 같다.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끝까지 봐보네요. 아비터 이 병력을 정리하느냐 마느냐. 네. 승부가 달려 있어요. 아 윤열 페이티 팬님 안녕하세요. 팀면은 됩니다. 그렇죠. 두덩이. 네.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에요. 병력상으로는 뭐 프로토스가 유리하고요. 지상의 아칼이 너무나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뭐 지상에서 전면전으로 붙었다가는 김준호 선수는 다 녹아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고요. 무조건 방어타워 뭐 이런 거에 의존하면서 이쪽 지역을 사수해야 되는 거고. 네. 자 라이더스 커런까지 뚫었습니다. 네. 방어타워 지금 다수 건설 중이고요. 아칸 위쪽으로 올라가죠. 막강한 막강한 병사들, 송경구의 병사들. 네. 조합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숫자가 또 많이 모이니까 네.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아,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올라가는데요. 네, 뭐 아, 윤열페이 티팬이 별풍선 54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몇 기가 리코드인지 모르겠어요. 자, 플레이그 아, 나왔죠. 자, 플레이그. 야, 세 개. 아, 이게 뭔데요? 예. 야, 플레이그 잔치네요. 네. 움직임이 좋은데요. 여기 스포클로니가 없고 오버로드가 없으면은 그냥 저 아비터 밑에 있는 유닛을 못 보기 때문에 싸움이 또 난감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12시 쪽으로 지금 아비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시선 돌려놓고 있고요. 2-8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플레이그도 아무 소용 없고요. 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이 병력 이러면 병력 다시 못 뽑는 쪽은 송병구예요. 뭐 김준영도 사실 지금 병력을 뽑는다라는 수준으로 얘기하기 힘들 정도지만. 예. 자 아비터. 자 약간 네. 올라갑니다. 아 입구가 그렇죠. 좋아요. 네. 몸은 큰데 아칸의 몸은 큰데 입구가 네. 좋아요. 공격력은 좋은데 몸이 너무 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이거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에, 오히려 이퀄이 낫거든요. 예. 예, 가능하다면은. 네, 그렇죠. 자 리코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비터가 둘 다 잡혔어요. 둘 다. 둘 다 다 잡혔으면 아, 이렇게 예. 아비터 뽑기가 지금 힘들 텐데요. 그럼 리코는 안 된다는 얘기. 이번 경기의 핵심은 스쿼드인 것 같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시 지금 김용 선수의 본진 있잖아요. 본진을 막 민다고 해도 12시가 남잖아. 12시를 어떻게 미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를 밀려면 분명 병력을 뽑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비터를 쓸 텐데 그 아비터 리콜을 얼마나 더 스쿼지로 잘 막아내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되게 난감한 5시 스쿼드 아니라고 이 새끼야. 싸움에서는 지금 우위에 있는데 네. 뭐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캐리어 체제였으면 12시라도 김준현 선수가 못 가져오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서 12시 김준현 선수 가져가는 거 그냥 내비둬야 되고요. 네. 지금 나와있는 아콘 가지고는 공격 못 가고요. 그렇죠. 또 하나 문제는 송병구 선수 자원 채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못 나와요. 네. 그렇죠. 있던 예 있는 자원 한 2500 정도 되는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풀로 쓰면서 병력을 뽑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아비터로 순서를 가야 됩니다. 네. 예, 그 12시 자원은 어차피 허용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리콜이 들어간 상태에서 앞뒤로 공격하는 그 방법밖에는 송병구 선수 없어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리콜을 준비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빌드 네. 타임이 제일 긴 유닛이에요. 예. 네. 그니까 이제 이 공격이 한번 막히면은 12시를 바탕으로 김준영이 끝까지 이제 12시 자원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꾸준하게 병력을 모았다가 이제 송병우 선수의 공격을 한번 잘 막으면은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크. 아비터 3개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병구가. 네. 자 아비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12시 쪽에서 자원 채취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 나오기 전에 자원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원 유닛이 지금 뭐 다 나와가지고 정말 화려한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나올 거 다 나오고 있어요. 네, 마지막에 또 리콜을 들어가는데 스콜즈가 달려들면 거기다 스텔스 빌드 걸고 네. 또 리콜하고 이런 모습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투리 자원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멀리 지금 릴레이 채취하고 있어요. 스트라이크까지 병력 계속 늘리고 있죠. 네. 예, 돈 안 쓰고 시간만 쓰면서 병력 늘리는 방법 마인드 컨트롤이 최고죠. 그렇죠. 네. 네, 사람만 있으면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네, 무슨 판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치열한데요. 송병구 선수도 이제는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방금천 공격처럼 히드라 한 기라도 뺏어오는 예. 이런 선택을 하면은 좀 더 길게 예, 밤샐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 하지만 지금 나오는 아비터가 또 다시 파괴가 된다면 이 아비터가 파괴가 된다면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거잡을 예. 수가 없어요. 무리한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서로 네. 안 들어가면서 무승부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저 아비터가 지금 전략의 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절대 일어서는 안 됩니다. 와, 올립니다. 노리고 있어요. 올려요. 자, 이쪽으로 올리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스컬지가 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허세어가 많거든요. 네, 뭉쳐놓고 있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병력이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례차례 지금 다 타고 올라오면은 네. 본진 쪽 그 쓸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저 12시 쪽은 화려하게 막 리콜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빨리 제압해야 되는데 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준영 선수 히드라들 네. 아래선을 치치고 있어요. 셔틀 잡아야 되는데 셔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보여야 잡죠. 네. 자, 송병구의 회심의 퍼다르기. 승객은 많은데 지금은 그렇죠. 셔틀 버스가 한 대라 가지고 네. 왔다 갔다. 지금 완전 파업 분위기예요. 네. 너무 지연이 되죠. 아, 이 러커가 없는 게 참 아쉽다. 러커가 있으면은 뚫기도 참 애매할 텐데 러커가 없는 게 참 아쉽네요. 큰으로 그렇죠. 파워 타워로 대응하는 게 지금은. 최적이죠. 네, 올라갑니다. 최후의 일전을 남겨두고 서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아콘으로 뭐 하트를 그려도 될 것 네. 같을 정도로 지금 아칸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게 한번 공격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커세어의 웹뿐만 아니라 스테이시스 필드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손 놓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네. 지금 예, 분명히 공격이 무섭긴 무섭거든요. 예. 예. 다 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12시 병력도 다 타고 와야 돼요. 어차피 네. 한번 막는 게 중요하고. 자. 나이 스컬을 타고 다 와야죠. 예. 네. 입양한 식구까지 지금 같이 올렸죠. 그렇죠. 자. 시드라도 있어요. 태생은 다르지만 식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피조는 아닙니다만은. 네. 예, 같은 국적을 가졌어요. 네. 그렇죠. 자, 예. 귀하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가는데요. 자. 개 웃긴 건 이 병력들 다 셔틀로 날았네. 대단하다 진짜. 해야 되고요. 방어 타워 쭉쭉 늘리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웹. 자, 웹 뿌리고 쭉도 무용지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방탄탄이 하나 터졌고요. 그렇죠. 아, 오당 아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들어왔다 지금 살짝 손해 보고 예, 있고 예. 다시 내리나요? 다시 태우고 내려가기에는 정말 네. 다시 내리나요? 지금 정말 다시 왔습니다. 네, 예. 못할 일이거든요. 예. 네. 쉽지 않죠. 아, 그렇죠.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할지. 예. 아, 변형태 선수는 궁금하죠. 네. 지금 모니터 쪽으로 지금 다가가서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죠. 여기서 김준영 선수가 승리거든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송병구 선수의 이제 에이스가 지금 가는 겁니다. 네. 아, 플레이를 맞았어요. 12시 쪽으로도 못 가고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송병호가 갇히는 형국인가요? 그렇죠. 어렵게 퍼날렀는데요. 자, 여기랑 마지막 남은 버스까지 파괴가 되면은 네. 고립되는 거예요. 예, 아비터가 있기 때문에 뭐 고립됐다고 볼 수는 예, 사실 리콜 있죠. 네. 예,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한번 사용하면은 장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네.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이 텔레포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자, 네. 여기 섬으로 자, 여기서 아비터 파괴를 하고 있고 아비터 지켜야 돼요. 왜 온 거죠? 예, 그렇죠. 사실 리콜 하려고 왔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게 지금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냥 예 커세어로 웹 따닥 쓰고 그리고 위에다가 리콜을 딱 쓰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아비터도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병력 전체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예.
때 움직이지 그러니까 못하고 어렵게 지금 셔틀 한 개 의존해서 여기 올라왔는데 네. 지금 큰 의미를 찾고 있질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다 고민 속에 빠져 있어요. 네. 공격하는 송병구도 네. 고민이죠. 방어하는 김준영도 고민. 저희도 고민. 그리고 네. 같이 보고 있는 선수들도 네. 고민. 다 네. 고민. 전부 다 고민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민. 네. 네. 어떻게든 지금 이 고민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떤 선택을 할지. 어우. 아. 또 이렇게 해서 서로 두 선수가 공격할 의지가 없으면은 무승부 선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반에 아코온을 뽑는 이유는 그죠. 그 울트라 상대로 되게 좋고 플레이그가 되게 무섭잖아요. 병력을 바보 만드니까 그 플레이그로 굉장히 무력화할 수 있는 최고의 유닛이죠. 뭐 데미지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강한 유닛이다라 해서 쓰긴 하는데 또 그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다크스웜이라는 그 마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리 아칸보다는 잠깐만요. 네,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눈슈발 어쨌든 온리 아콘보다는 이제 다크 아칸 뭐 리버 뭐 이런 것을 섞어주는 조합이 예, 강력한 게 프로토스죠. 본질을 다 밀었다 하면은 이게 리콜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 그렇죠. 선수들 잠시 일시 중지 요청이 뭔데? 있습니다. 심판진이 또 양 선수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본 이후에 네.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아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네, 경기 중에 너무 지체가 되니까 이거 무승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죠. 이래서 경기가 긴 거였구나. 랄랄랄랄랄라. 네, 그렇죠. 예, 이것도 진짜 정말 초유의 그렇죠. 네, 초유의 예, 그렇죠. 상황이네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 선수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정하다, 안 공정하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이런 네. 단계도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공격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하튼 뭐 리콜을 활용을 해서 공격 갈 것 같은 모습입니다. 디팔로 숨어 있어요. 네. 자 맞았고요. 전 방위적인 어떤 그 수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한쪽에서만 성병호 선수 입장에서만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긴장 바짝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공격 안 올 않아요. 공격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살짝 사로잡혀 있을 무렵. 네. 예. 이게 지금 또 성병호 선수 어쨌든 뭐 네, 상황이 심판진이 이거는 경기가 너무 지체돼서 무승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송병구 선수가 나는 공격할 거라고 말한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네, 자 가는데요. 갑니다. 아비토 리콜 따라갔어요. 스톰 네. 아닉스톰 들어가고 있는데요. 파워타워가 있습니다. 네 맨스톰의 아닉스톰에 예. 자 이쪽은 지금 밀리는 상황이에요. 자 라이더스콜 타고 조금씩 오는데 볼이야. 조금 수고해야 돼요. 괜히 네. 다 왔다가 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씩 왔다가 다시 야. 에너지 단거 들어가고 클러치 네. 컨트롤 밀어내는데요. 네. 라이더스콜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네. 자 다시 리콜이에요. 예 빠져나왔어요. 네. 밴디콜 예. 야 이거인데 그렇게 좋은 선택 아니 나 같으면 다시 들어왔겠다. 아니 남은 병력을 같이 리콜했으면 안 됐나? 그거를 도망가네요. 아 되게 웃기네 이거. 그러면은 시간 더 기다렸다가 아 차원 아끼네요. 예, 더 기다렸다가 본진 쪽으로 다시 이제 상대방 본진 쪽으로 리콜을 하는 상황이 됐으면은 그렇죠.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어. 뺏어 올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줄여야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줄이는 선택을 계속적으로 송병호 선수가 하면 송병호 선수가 그렇죠. 어찌됐든 괜찮거든요. 어찌됐든 네. 만화는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다크아칸이 망치 때문에 네. 좀 한 개씩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자원이 바닥인 상태라 두 선수 병력 생산이 불가능해요. 남은 자원 가지고 병력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자원이 떨어진 이후에는 병력 생산이 불가능하죠. 네. 깨끗하게 지금 전 아니 나 12시에 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기 리콜 한번 들어오면 막히니까 내 생각에 본진 쪽에 성큰이 있는데 지키는 게 낫지 않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봐, 여기 성큰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 것보다 본진 성큰 옆에서 싸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상황. 하지만 미네랄이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자, 이 병력 이르면 김준영 선수 병력 다시 내려옵니다. 예, 다시 내려와요. 예.
이 병력까지는 솔직히 본진 못 가거든요. 다시 예. 내려와야죠. 비슷하네요. 360, 예. 60, 70. 그렇죠. 자, 게스는 하지만 지금 조금 있어요. 게스가 네. 3600 정도가 예. 되나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어떻게든 신경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김준영 선수의 본진 쪽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방어 타워를 다 파괴를 해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네. 깨끗하게. 네. 그렇죠. 자, 이쪽으로 지금 들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엘리 안 당하려고. 네, 그 선발티가 효율적이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만약 어디든 공격 왔을 때 터널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마워요. 와서 본진 쪽 예 이쪽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쪽에다가 웹. 셔틀이 한 개, 아비트 리콜! 예. 리콜! 아, 리콜 했어요. 자, 웹을 뿌리고, 이쪽부터 나와야 돼요. 이제, 있거든요. 김준영은 다시 나이저 스커널 타고 이리로 나와야 됩니다. 네. 자칫 안 가고 넓게 펼쳐져 있고요. 네. 이쪽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차라리 그냥 12시만 남겨놓고 버티면 돼요. 예. 예, 리콜 못 오게 거기서 버티면 됩니다. 아, 오버로드, 오버로드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어차피 이쪽은 서부 콜로니를 송병호 전자가 다 깨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유닛 손실이 있거든요. 네. 아예 오지 말고 여기서 버텨도 돼요. 그렇죠. 최대한 웹을 활용을 해서 병력의 손실이 없게끔 지금 타고 나가네요. 그냥 이게 12시를 그냥 지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여기서 괜히 맞대응 하다가 저 다카칸에 뺏기고 막 이러면은 그렇죠. 난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김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아, 저는 좀 약간 반대 입장인 게 히드라 와서 아비토만 잡으면 12시 못 밀지 않나? 아닌가? 아, 오버로드 있구나. 여기서 이 방어타워를 뚫을 수 있을지 뚫어야 되거든요. 정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한 개씩 읽고 있어요. 네. 아, 치열한데요. 수업으로 이어가면서, 네. 예, 파워타워를 최대한 손실 없게끔, 폭탄이 네. 아까 아비터가! 아. 아, 컷에 의해서, 아, 스포지에 의해서. 그렇죠. 아비터가 잡히면 12시 니콜 못 내려가거든요. 네, 셔틀이 파괴되려 못 가는 거예요. 셔틀은 있어도 지금 오다가, 네. 예, 한 개 뽑히고 있 하나, 지금 자원 아꼈다가. 네, 셔틀은 있어도 못 오죠. 예. 다 고기만 태워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비터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디파로 뺏어놓은 게 1등 몽신이다. 이거 나는 왜 다쿠섬을 뿌려주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송병호 선수 디파일러네요. 예. 들어갔다가 이제 아칸의 그 어떤 덩치에 밀려서 그렇죠. 바깥쪽으로 그 다쿠섬 범위 안 밖으로 나가면서 네. 잡혔죠. 자, 이 12시 고지를 네. 점령할 수 있을지. 네. 이제부터 이제 이 스커지가 되게 중요하겠다. 다 그 날아오는 아마 그 헐리시네이션 개발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세어 대주면서 날아올 것 같은데 스커지로 아비터 하나만 격출하면 무승부잖아.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오른쪽으로 세기, 정면으로 세기. 네. 이런 식으로 걸어서 다수가 동시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하나가 리콜이 땅 돼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수병으로 게스가 많기 때문에 타이템플러 생산해서 쫙쫙 여러 번 쓰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셔틀이 떨어지면은 좀 힘들어지는데요. 그렇죠. 여기. 왠지 하트 문인데요, 이거.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아, 쉽지가 않아 보여요. 예. 지금 가는 척 살짝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 커서도 좀 좋지가 않아요. 예. 네. 저 이제 아래쪽으로 병력 배치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아비터가 하나가 나왔고요. 예. 만화 채우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예. 컨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최대한 꽁꽁 뭉쳐서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송병호 네. 12시에 지금 한시쪽 같고 12시에서 버티고 있는 김준영 선수 네, 이게 한 번만 다 제대로 떨어지면은 이 아칸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뚫을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힘들어가 한 부대 정도 한 네. 부대 조금 더 넘는 그런 병력밖에 없어요. 스컬리는 한 가지 생각만 있을 거예요. 날아오는 거 무조건 떨어뜨리자. 그렇죠. 네. 네. 지상에 있는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그렇죠. 없는 셈 쳐야죠. 네.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는 것만 잡으면 되거든요. 예.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편해요. 단순해요. 날아오는 거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무승부죠. 예. 자, 아비터가 지금 한 기 두 기인가요? 네, 자, 눈치 보고 있거든요. 예. 아, 두 기, 이것까지 합하면 두 기. 네, 자, 이게 또 마지막 자원일 수도 있거든요. 이야, 떨리는데요. 네, 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걸고, 걸고. 김수영 선수가 정말 잘 찾아내야 됩니다. 네. 진짜 같은 걸 잘 찾아내야 돼요. 잘 찍어야 돼요. 네. 이제는 운이거든요. 자, 떨어지는 순간. 와, 이런 경기가 있었나요, 여태까지? 정말. 아, 전 처음이에요. 와. 네, 경기 3년째 중계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자, 할루시네이션 걸고. 네. 템플러 두 기죠. 그렇죠. 자, 리콜 할 수 있을 때, 둘 다 이제, 리콜 할 수 있고 이럴 때. 근데 이게 사람인 이상 그, 할루시네이션 걸린, 아비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먼저 오는 예. 건 무조건 때리거든요. 예. 근데 스쿼지가 많으면은 모두 다 이제 두 개씩 쫙 씌워서 때리면은 되니까. 프로브까지 갑니다. 프로브까지. 이게 승부예요. 예. 어떤 병력이든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예. 잘 뭉쳐야 돼요. 아칸 등 뒤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프로브가 주력으로 리콜되면은 진짜 난감한 상황. 운이 안 좋아서 프로브 다수가 가게 되면은 약이 그르칠 수도 있어요. 예. 아비터 다 읽고 프로브 다수 이렇게 읽고. 과연 약이 될지 야, 이거는 헐리시네이션 개발한 거죠. 개발했으면은 이게 막 인스네어 막 플래그 이런 걸로 헐리시네이션 없애지 않는 이상 찾아내기 진짜 힘들겠다. 리콜 떨어지면 지는 거잖아. 가네? 그냥 가나요? 좋습니다. 생아비터가 가는데요, 그냥. 예. 개발이 안 됐나 봅니다, 할루시네이션. 아, 예. 차원이. 차원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좋습니다, 왼쪽 루프. 야, 위험한데요. 자, 여기서 아비터만 떨어지면은. 끝장이죠. 네. 이게 한 번의 리콜이 성공이 되면은 무조건 뚫리는 상황인데. 네. 자, 이게.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예, 이게 커세어가 미끼 역할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네. 커세어가 우측으로 들어가든 좌측으로 들어가든 스쿼지의 움직임을 한번 그쪽으로 묶어놓고 바로 이제 아비터. 아비터가 네. 체력이 어쨌든 받쳐주기 때문에 스쿼지 지금 스쿼지는 부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잡히면 떨리는데요. 네, 마지막 잡히면 마지막 순간이에요. 자, 왜 이쪽에다가 쳤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알라. 자 여기 다시 스쿼지 디파일러가 큰일이 되는데 그렇죠. 버튼이 없어요. 이제 못 와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기드라가 기드라가 힘을 먹습니다. 네. 엘리 실제 야 이렇게 승리거든요. 1시간 20분이에요. 야, 그 역전 몇 년 차이로 아비코이 성공이 될. 와, 판단이 진짜 좋았네. 다크소울 쓰면서 건물만 깨자라는 생각했는데, 와, 맞네. 엘리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와, 진짜 괜히, 뱅신이 아니라, 송병구가 괜히 또, 엄청난 또 그런 걸 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김준영 선수 대 송병구 선수의, 엘리전 명승부,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따봉 표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재미난 영상들은 ET스타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